12월 19일이 저희 아버님 환갑이셨어요. 그래서 뭐 식구들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제가 27일날 체포영장에 발부가 돼서 참석하기가 불가능이 됐죠. 뭐 조계사에서 100일이 넘는 농성을 하고 그 촛불에 대한 지지, 그 운동에 대한 지지로 많은 분들이 힘을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그런 과분함도 경험을 했고, 제가 촛불에 대한 정리, 평가를 담은 책을 내놓는 제 생애 첫 그런 이제 출간이었는데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.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, 사실. 섭외 생활 2년이라는 게.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한다라는 게 제일 힘들죠. 우선 뭐 가족들, 그리고 그동안 같이 활동해왔었던 여러 동료들, 동지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과 차단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. 못 만나고 있죠. 단 한 번도 안 만나. 경찰들이 이 추적 1순위가 가족들이거든요. 가족과 친구들. 2008년 촛불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가장 그런 거대한 거리 시위 그런 투쟁이었는데요. 도대체 그렇게 거대한 운동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또 무엇이 장점이었고 약점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좀 그런 그 갈망 같은 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답답함에 대한 제 나름의 좀 답변을 내놓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좀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안타깝게도 그런 현실적인 정치 권력의 문제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했던 걸 성취하지 못했었죠. 다만 저는 이 운동이 실패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퇴적물을 남길 거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. 이 촛불은 이명박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점, 그 다음에 이명박이 그 촛불 직전에 완전히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다발로 내놨었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 길이 굉장히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여전히 맞는 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끔 나오면 굉장히 좀 어색하죠.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섞여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. 그건 이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, 그 거리 가면은 이제 뭐 판촉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저한테 누가 왔다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순간 엄청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뭐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런 게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이 돼버린 거죠. 그리고 나한테 비정상적인 일이 돼버린 거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게. 이 족쇄는 명백히 이명박 정부가 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그 저에게 채운 족쇄입니다. 저의 그 강요된 족쇄에서 저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족쇄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족쇄에 맞서서 싸울 것인가 하는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강요된 선택에서 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족쇄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것이 그 2008년 촛불에서 말하자면 한복판에서 조직자로 활동했었던 활동가의 저는 임무이자 그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다섯 분들이 11월 동해에서 연행됐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분노했고 게다가 또 경찰이라든지 언론에서 뭐 그 화투 가지고 당사자들은 극구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요. 사실 조계사에서 100일 넘게 농성을 같이 산 거거든요.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았던 그런 그 활동가들 많이 그립고 가끔
방송에 나오면 그렇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. 아. 예.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제 책에도 그 수배자들 사진 조교사에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 그 사진도 가끔 들여다보고요. 어색하시죠? 죄송합니다. 어색하네요. 많은 분들이 보고 싶습니다. 보고 싶은데요. 한 분에게 이 편지를 보내야 한다면 네, 엄마에게 편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. 뭐 조계사에 있을 때나 그 전에도 참 큰아들 활동하는 거 지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 했었던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뭐 정부의 탄압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처지이긴 해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몸 건강하신지 제일 걱정이 되는데 건강하게 다시 만나뵐 날까지 잘 계시길 바라고요. 큰아들 잘 싸우고 있습니다. 그때 기쁘게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영원히 너의 아래 있을게. 하나 TV.